지금 어떤 대학을 지금 원하는 거지? 저 건국대. 건국대? 네. 건국대가 굉장히 빡센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네, 최대 입시 생들과 대결을 앞두기 전에 제가 미리 와서 이제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어느 정도 신경전을 펼치러 왔는데 아이디어를 주신, 어떻게 보면 도발하신, 자, 어센트 최대 입시의 신하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센트 최대 입시 학원 대표 신하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 달 전에 인싸로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은 전쟁 선포였습니까? 전쟁 선포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거. 네. 네. 오늘 어차피 종목별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네,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근력. 이 배근력은 이제 등배자를 써서 순순히 이제 근력으로 좀 판단하는 실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배근력 기계가 측정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수직으로 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입시 기준에서 만점이 몇 점이죠? 이미 200에서 한 210?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근력의 50% 쓰겠습니다. 네. 무릎을 굽히시면 안 되고 한 번에 팡 튕기시면 안 되고 천천히 기록을 3초 안에 뽑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굽히면 반칙입니까? 네, 굽히면 반칙입니다. 무릎 핀 상태에서 네. 쭉 네, 50%만 쓰겠습니다. 네, 50 더 쓰셨는데? 아, 저 원래 원RM이 좀 높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몇 나왔습니까? 141 나왔어. 아, 알겠어. 아, 느낌 알겠네. 네. 자, 이건 승부. 네. 질 자신은 없으니까 솔직히 네. 연습도 안 했어.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서전트가 있는데 네. 이 서전트는 센서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점프 뛰어서 초롤 단위로 해서 센서를 측정하는 거라서 네. 이 떨어지는 자세에 따라 좀 파열 규정이 애매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채공 시간이라는 네, 거죠? 네, 채공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티컬로 해서 실로 순간적으로 당길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눌러스 0으로 해서 사람 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실을 돌려서 사람 키에 맞춰서 이제 팽팽할 정도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점프를 뛰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살짝 뛰었을 때 여기가 측정이 됩니다. 아, 29cm 뛰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뛰면서 이게 당겨지는구나. 당겨지는 순간적인 뽑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점이 70에서 8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구 선수 평균도 그렇게 안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80까지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50% 할게요. 네네. 저 몇 넘니까? 70이 나네요. 네. 네. 70 나왔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했는데 슬슬 이제 시간 나세요, 이제 사랑. 네. 아, 갑자기 더워져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한 번도 안 재봤거든요. 네. 70 정도 제가 살살 뛰었는데 살살 좀 뛰었는데 네.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 우수한 강사. 이제 얼마큼 나올지 이게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아니, 친구가 제일 못하는 종목. 하필이면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경전이 서로. 자, 파울 규정은 네. 네. 이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 점프를 뛰고 떨어졌을 때 원 안에서 벗어나면은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꿈치 떨어질 때 이 앞꿈치 이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발은 떨어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투점프 이거는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떨어지면? 네. 이 상태에서 빵 이렇게 뛰는 건 투점프이기 때문에 앞꿈치 붙인 상태에서 한 번에 빵. 와. 네. 85. 와, 이거 보여주세요. 네. 네. 한 15%만 써서. 네. 115%란 말씀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 와. 85 정도면 일단 만점 기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은 만점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잘 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잘 뛴 친구들이 진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시기장 가면은 한 다섯 손가락, 다섯 명 안에 뽑힐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지도 않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저희 최대 입시의 꽃,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그런 진정성 보여야 되니까 한 50% 정도만. 네. 네, 그럼 살살 준비 운동 안 했고 오늘 아침 지금 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네. 운전도 하고 오고. 기능성 운동 베이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또 감기도 걸렸고 해서 네. 대충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막 한번 뛰어볼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뛴 겁니까 저는요? 한 이미 80 정도? 네. 네. 자, 이번에 몇 번째로 못하시는 분이죠? 저희 학원에 100명이라 치면 한 99번째 정도. 99번째인데 왜 신발권 내놓고 세요? 아, 풀려가지고. 아, 풀려서. 오! 가벼운 거 치고 일단은 3회 뛰셨는데 숨소리가. 아니, 지금 원래 담배 펴서 숨소리가 안 좋습니다. 네. 숨소리 굉장히 묵직했거든요. 윽! 했거든요. 아, 되게 가 지금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일로 와서 네, 배우시면 되고요. 자, 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풀업, 네, 턱걸이라고 하죠. 11개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주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한번 턱걸이를 해볼게요. 11개 정도를 해보면 되니까 저는 한 5개 정도? 저 뭐 이런 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쉽군요, 저 뭐. 저 뭐 제가 대충 이렇게 제가 하는 식으로 해봤는데 네네. 시기에서 어떻습니까, 자세가? 우선 자세가 뭐 손댈 거는 없고요. 네. 예, 정자세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럼 이거는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네네, 카운트가 다 됩니다. 이 종목은 좀 성적이 좀 나온 학생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11개밖에 안 된다. 왜냐면 다른 것들 많이 3m 막 이렇게 떼야 되고 80m 떼야 되는데 11개라서. 네네. 아, 첫 번째는 이제 앉아 메디신이라고. 요것도 근력을 되게 많이 쓰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앉아서 메디신 볼 던지기입니다. 요거는 앉은 상태에서 실제로 학교를 가면은 이게 밴드로 여기를 묶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거를 이 상태로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구할 때 체스트 패스처럼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게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이 6.5m라고 생각하십니까? 6.5m? 네. 자, 또 이번에는 뒤에서 98번째 하시는 분 와서 시범을 좀. 그러면 우리 학생을. 아, 학생. 어떤 아무나. 하세윤. 지금 몇 살이십니까? 저 지금 19살. 19살? 예. 저 여기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 와! 뭐야? 제 팬이에요? 와, 진짜? 자, 일단. 내게 맘을러줘. 너 운동 좀 했니? 야, 힘주지 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세윤 씨는? 3번 정도. 3번 정도? 이게 만점이 몇 미터죠? 6.5미터입니다. 아, 이게 지금 줄자죠? 네네, 줄자로 했을 때 여기서 여기 파란색 길게 붙여져 있는 거를. 아, 여기까지 던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네. 그럼 제가 형의 사랑을 여기까지 한번 보내보자. 이게 학생들한테 어렵군요. 네,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떤 대학을 지금 원하는 거지? 저 건국대. 건국대? 네. 건국대가 굉장히 빡센 곳 아니냐?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고. 자,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m, 6.5m 그쪽입니까? 네. 자, 딱 붙고 저는 그냥 쟤한테 패스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패스할게, 받아. 예. 자, 가겠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네,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훈아, 형이 너한테 보내는 사랑이다. 받아라, 알겠지? 예. 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살짝만 보여드리려다가 아, 네. 우리 팬이 나와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무리 전혀 안 했고. 마지막 이제 육상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 스텝, 기술적인 요하는 시기가 20리 왕복이라고 있습니다. 20m 되는 거리를 스타트해서 두 번 왕복, 그래서 총 80m를 왔다 갔다 해서 기록을 측정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m라는 게 초반에 가속을 붙고 네.
가속이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멈춰야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의 속도가 붙을 때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보면 20m 이 어떻게 보면 셔틀 왕복인데 네네. 이거를 총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두 번, 즉 네 번 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버즈 같은 걸로 클릭해서 네. 지금 보시면 뭐 센서가 있어요. 예. 아 여기 오, 어센트 다 최첨단으로 하네요. 최첨단으로 해야지만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기타 쌤 이제 마지막 시범인데. 네. 우선은. 저희가 여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순간 초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자, 일단 만점 기준 몇 초죠? 14초 플랫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초가 나옵니다. 14.32 와! 와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아 저는 진짜 신발도 지금 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세탁도 안 한 신발로 네. 한번 느껴볼게요. 네네. 어떤지. 네 출발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네. 이게 진짜 살살 뛰셔서 네. 진짜 아니 살살 뛰었어요. 네. 15초 와 근데 네. 근데 여기서 파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저희가 센서 출발이기 때문에 스타트 파울은 그렇게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부저 누르는 거 네. 숨 괜찮으세요? 좀 굉장히 코로 잘 숨 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버튼을 안 누르면은 파울로 간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서 양쪽 감독관들이 파울 안 누르면은 파울이라고 깃발을 듭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걸로 알고 네. 그거 말고는 파울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고 바닥에 손 짚으시면 안 되고 두 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 측정 때 측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오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잘 나오는 팁이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은 단시간에 조금 만들기는 힘들고 사람 이 신체 길이에 따라 틀린데 아 보폭 넓이 이런 네. 걸로 이제 마랑님 스텝은 96 그게 뭐야? 네. 왼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 잡고 따당, 따당, 따당으로 갖고 오시면 돼요. 즉, 아홉 발 밟았을 때 우리가 속도를 좀 줄이고 전환점으로 빨리 버튼을 누르고 오기 위한 동작이 여섯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홉 발째 따당, 따당, 따당을 해서 찍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동작이 96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저는 처음 해봤어요. 이게 누가 해볼 그 기회도 없었고. 네네. 크게 어렵고 같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잘 나오시는 사람들이 이게 뭐죠? 초가 13초 때 후반. 그 정도면 잘 나오죠? 네, 중반, 후반도 많이 나옵니다. 저 마랑은 오늘 어센트 최대 입시 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와서 정식으로 네. 배워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되게 이런 종목이 있고 특화되고 있으니까 또 기술이 있다는 걸 지금 좀 배웠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놀랬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니까 네. 재밌을 것 같다. 애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숨기고 싶어서 네, 신경전을 벌였는데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왔죠? 네, 데이터가 나왔죠? 네. 저희가 지금 마랑과 붙을 이 최대 입시생 네. 지금 구인하고 있다고 네 지금 저희가 최대가자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모집을 하고 이제 마랑님께서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제 구인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대결 날짜를 다시 한번 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군 그쵸? 다섯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랑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증이 된 영상을 네. 어디다 보내야 되죠? 최대가자 페이지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로 기록을 확인을 하고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랑이 이 어센트에서 선별한 그 정혜균의 그 젖을 씨 제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험생 상품 뭔지 아셨죠? 아 이거 입고 있는 거 나와가지고 그거와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뭐 대결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 갈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지금 입시 기간이라 학생들이 다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텐데 좀만 더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인기 많으시네요.